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 기둥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의 설계와 박정희 대통령의 3대 경영 철학인 첫째, 목표를 세우라. 둘째, 그 목표를 이룰 사람을 찾아라. 셋째, 그 목표를 이룰 기간을 정하라. 이와 같은 거침없는 도전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건국 후 80년 동안 미국과 일본만 따라잡으면 된다는 신념으로 세계 6, 7위의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3대 좌파 대통령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거치는 동안 종북 좌파의 간첩 세력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크게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전쟁 없는 연방제 통일론으로 국민의 절반을 속여왔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긴 전쟁보다는 낫다. 분명한 사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재명을 찍은 1614만 명에게 주한미군 철수에 찬성 반대 여부를 물었더니 93.9%가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 반대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함께할 수 있는 주한미군 철수 반대를 이슈로 국민 통합을 이루어 속히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 경제성장 G2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7가지 결의에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전국민 자유마을 가입. 둘째, 퍼스트 모바일 번호 이동 가입. 셋째, 선교카드 및 자유카드 가입. 넷째, 자유일보 정기 구독. 다섯째, 광화문 온 앱 모바일 설치 및 가입. 여섯째, 너아라 TV, 신의 한수, 이봉규 TV, 고성국 TV, 구독 알림 설정. 일곱째, 위 여섯 가지 사항을 모두 가입하신 분들께는 65세부터 월 100만 원의 제3국민연금을 지급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한 뜻과 한 마음으로 4.19 혁명과 5.16 혁명에 이어 자유통일을 이루어냅시다. 우리는 이겼습니다!